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조동사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조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시는 초보분들도 충분히 들으실 수 있고, 조금 많이 아시는 분들도 복습 삼아서 다양한 표현을 익히는 차원에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다양한 단어들로 예문 준비했으니까 편하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영어 실력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조동사는 제가 화면에 띄워놨고요. 조동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조동사라는 거는요, 동사를 도와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동사 앞에 위치하면서 동사를 도와주는데, 예를 들면 스터디라는 공부하다란 동사 앞에 캔이 오면 뭐 공부할 수 있다, 뭐 윌이 오면 공부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 동사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조동사를 공부하실 때 기억하셔야 될단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동사가 오면요, 뒤에 오는 동사는 반드시 원형으로 온다는 거예요. 동사의 원형으로. 비록 주어가 3인칭 단수일지라도 조동사가 출현을 하게 되면 조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반드시 원형이 돼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he studies. 이렇게 he라는 주어 뒤에는 동사가 studies. 이렇게 변형이 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조동사 can이 온다면, he can 이렇게 오게 된다면 뒤에 동사가 원형으로 he can study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오늘 조동사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페이지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 네가 보인다. 네가 보인다. 이제 이 말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조동사를 써서 배운다 뿐이지, 여러분들은 조동사라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이 표현들을 영어로 배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이 수업을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난 네가 보이는데? 영어로는요, I can see you 라고 하시면 돼요. 제가, 자리가 조금 모자라서, 뭐, 한글을 쓸 때, 나는 이라는 말은 뺐어요. 하지만, 네가 보인다라는 말은 나는 네가 보인다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만들 때 항상 주어 I를 넣어주신다는 거 이거 생각하시고요. can이라는 조동사는요, 뭐뭐 할수 있다란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I can see you. 나는 네가 보인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see라는 단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볼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I can see you 라고 하셔도 되지만, 사실 can을 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I see you 라고 하셔도, 예, 나는 네가 보인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 밑에 나는 네 목소리가 들린다. 그쵸? I can hear you 라고 하시면 되고, 한글에서는 네 목소리라고 얘기했지만 보통 그냥 I can hear you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만으로도 이 한국어를 나타내는 의미를 줄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반드시 목소리라는 표현을 넣어야겠다라고 하시려면 I can hear 그 다음에 your voice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화 통화하는 상황에서나 서로 멀리 있는 상황에서 내말 들리니? 라고 할 때, Can you hear me? 이렇게 물어보고, 난이말 들려? 라고 얘기할 때는, Yes, I can hear you.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목소리라고 강조하고 싶으시면 목소리라는 표현은 넣으실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일찍 일어날 수 있다. 나 일찍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뭔가 할수 있다라는 말을 할때 can이란 조동사 쓴다고 기억하시면 되고, I can get up early라고 하시면 되겠죠? I can get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날 수 있어. 그렇죠? 나는 7시 일어날 수 있어라고 얘기하시려면 I can get up 하고 early 자리에 7시에라는 말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at 7 이렇게 드시면 되고, at 이라는 전치사하고 숫자 넣으시면 몇 시에라는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볼게요. 나는 영어로 말할 수 있다. I can speak English 라고 하시면 돼요. I can speak English 라고 하시면 되고, 그냥 여기도 I speak English.
can을 빼고 말씀하셔도 비슷한 의미를 줄수 있습니다. speak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peak English 자체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can은 빠져도 된다라는 거 정도는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자, 운전할 수 있다. I can drive. 그쵸? I can drive. 나 운전할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을 얘기하는 거고, 나 버스 몰수 있어. 이렇게 특정 차량 있잖아요. 좀큰 차라든지 뭐 특수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단어를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I can drive a bus 혹은 I can drive a truck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can을 부정형으로 말씀하시고 싶으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네가 안 보인다, 안 들린다, 뭐못 일어난다, 그 다음에 영어로 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할수 없다 쪽으로 말씀하시려면 can을 can't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제가 초반에 띄워놓은 화면에서 can과 be able to라는 단어를 같이 넣어놨는데 같은 뜻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네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때 I am able to see you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사실상 원어민들은 be able to보다는 can을 조금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어 수가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은 건 원어민들도 싫어하기 때문에 단어 수 많은 것보다는 단어 수가 적은 이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be able to는 뭐 내가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표현이지만 내가 그냥 안 쓰시고 나는 can만 쓰겠다. 나는 be able to보다는 can만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굳이 모르셔도 어떻게 보면 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보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페이지네요. 일단은 이 페이지 가겠습니다. can에 다른 뜻도 있죠. 약간 뭐뭐 할수 있다, 능력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뭔가 추측할 때도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말이 옳을 수도 있어, 네가 옳을 수도 있어 이렇게 뭔가 추측하는 거, 내가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can을 씁니다. 그래서 네가 옳을 수도 있어, you can be right라고 하시면 돼요. you can be right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뭐라 그러지? 이 가능성을 조금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네가 옳을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능성이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잖아요. 높은 가능성으로 얘기하는 건 can이고요. 조금 더 낮은 가능성으로 얘기하시려면 can의 과거형 could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you could be right 이렇게 하면 네가 오를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은 조금 더 낮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could는 can의 과거로서도 쓸수 있지만 can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를 얘기할 때도 다양하게 쓸수 있으니까 꼭 could를 can의 과거형이다 라고만 한정 짓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고 밑에 볼게요. 그가 올 수도 있어. 올 수도 있어. He can come here. 그쵸? 그가 여기에 올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He can come here. 그가 올 수도 있어. 근데 가능성을 조금 떨어뜨리면 He could come here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비가 올 수도 있어. 비가 오다라고 얘기를 할 때, 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비를 주어로 써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가 오다라는 거는 동사예요. rain 이게 비가 오다라는 동사고 이럴 때 우리가 주어로 쓰는 게 비인칭 주어 it입니다. 그래서 it을 주어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It can be rain. 아, it can rain이라고 하시면 돼요. It can rain 이러면 비가 올 수도 있다. 근데 비가 온다라고 하실 때는 rain, can을 빼버리시면 it rains, it rains 이렇게 되면 비가 온다고요. 비가 올 수도 있어, it can rain 하시면 돼요. 비가 올 거야 이렇게 미래를 말씀하시려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will이란 조동사 넣으시면 되죠. It will rain 이렇게 쓰시면 돼요. 비가 올 수도 있어, it can rain. 가능성이 낮다, it could rain 되셨죠? 전화벨이 막 울리는데 받아봐.
그거 탐일 수도 있어. 이런 상황. 혹은 누가 바깥에서 벨을 막 울리는데 나가봐. 탐일 수도 있어. 이런 상황에서 얘기하는 그거 탐일 수도 있어요. 일단 상황은 이해하시고 It can be Tom 하시면 되죠. It can be Tom. It can Tom은 안 돼요. 왜냐면 can은 조동사예요. 동사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뒤에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돼요. Tom 이건 명사거든요. Be Tom 이게 Tom이다예요. Tom이다. Tom이다가 be Tom. 그리고 can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동사 원형 be 그대로 왔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탐이다 라고 할 때 I am Tom 이렇게 되잖아요. am 이게 be예요. be가 주어 I를 만나서 am으로 모양을 바꿨다 뿐이지 am의 이 존재의 이유는 be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be Tom 이게 탐이다. 그래서 그거 탐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려면 it can be Tom 하시면 되고 가능성 떨어뜨리시려면 it could be Tom 하시면 되겠죠. 야 그거 되게 비쌀 수도 있어 이렇게 추측하실 때 it can be expensive 하시면 돼요. expensive 이 단어는 비싼 이라는 형용사고요. be expensive 이렇게 돼야 비싸다 라는 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동사는 be입니다. 그래서 be 앞에 can이 와야 되고요. it can be expensive 그거 비쌀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can의 사용법 두 가지 정리해드리면 능력, 그쵸? 나는 뭐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말하기도 하고 가능성을 얘기할 때, 그쵸? 어떤 할 수도 있어 라고 할 때 can을 쓴다. 가능성이 낮으면 could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could는 그 자체로 과거형, can의 과거형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could와 be able to를 같이 보셔야 돼요.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은데 혹시나 지금 1, 2페이지까지 약간 복습하는 마음으로 따라오셨던 중급자 분들이라면 여기서는 조금 집중해 주세요. could도 뭐뭐 할 수 있었어가 됩니다. 그리고 be의 과거니까 was able to 혹은 were able to 이것도 뭐뭐 할 수 있었었는데 둘은 완벽하게 차이가 나요. could는 그냥 할 수 있었다라는 말만 나타내는 거고요. was able to는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표현들을 제가 일단 다 was able to로 정리를 했는데 그를 도울 수 있었어. 그래서 도와줬어. 문을 열 수 있었어. 그래서 열었어. 일어날 수 있었어. 그래서 일어났어 라는 의미로 되는 거예요. was able to는요. 보겠습니다. 그를 도울 수 있었어. 그러면 I was able to help him. I was able to help him. 이거는 내가 도울 수 있었고 도와줬단 얘기예요. 그냥 도울 수 있었는데 도와주지 못했다면 I could help him.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 그 행동을 했을 때만 was able to, be able to를 과거형으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현재에선 상관없고요. 열 수 있었어. I was able to open it. 나는 문을 열 수 있었어. 그래서 열었어. I was able to open the door.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냥 열 수 있었는데 못 열었어. 열 수는 있었어. 근데 안 열었어겠죠. 못 열었어가 아니고 이럴 때는 I could open it.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었어. 그래서 일찍 일어났다고 얘기할 때는 I was able to get up. 일찍 일어날 수 있었어. I was able to get up early. 그렇죠? 7시에 일어날 수 있었어. I was able to get up at 7. 이거는 실제로 다 일어난 경우예요. 그거 켤 수 있었어. 켜다 끄다. turn on, turn off 생각하시면 되고 I was able to turn it on, turn it on. 그쵸? 그것을 켤 수 있었어. 끌 수 있었어는 I was able to turn it off 라고 하시면 되고 그거 찾을 수 있었어. I was able to find it.
그쵸? I was able to find it. 그쵸? 나는 그것을 찾을 수 있었어. 찾았단 얘기예요. 찾을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찾았다. 못했을 때는 could로 바꾸시면 된다. 이 부분을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부분 꼭 정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아, 넘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can에 관한 거는 거의 정리가 되는 거고요. can, 능력,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추측,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거, 이 밑에, 그쵸? could와 was able to의 차이점.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세 개만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도 회화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으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미래. 미래라고는 하는데, 반드시 미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추측하는 느낌이 좀 있죠. 그쵸? 추측을 한다라는 거는 약간 미래에 대한 추측이 많을 거니까, 그때 will 쓰시면 되고요. 내일 비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할 때 It will rain tomorrow 라고 하시면 돼요. It will rain tomorrow 하시면 되고 그는 이따가 올 거야. 그러면 He will come later. 그쵸? 그는 내일 올 거야. He will come tomorrow. 그쵸? 그는 다음 주에 올 거야. He will come next week. 다음 달에 올 거야. He will come next month. 다음 달, 아, 내년은 뭘까요? 내년? Next year죠. He will come next year. 이런 식으로 시간에 관련된 표현들 넣어서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He will come later. 이거는 그가 올 거야 라는 그냥 일반적인 추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가 올 것을 계획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는 will 대신 쓸수 있는 조동사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be going to예요. be going to. 그래서 he is going to come later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가 나중에 오려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조금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will과 be going to는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 will은 약간 즉흥적인 그런 상황 올 거야 말 거야 약간 이런 즉흥적인 느낌이라고 말한다면 be going to는 약간 그걸 계획하는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그가 전화할 거야. 그러면 he will call you. 그쵸? he will call you. 그가 전화할 거야. 그냥 그럴 거라는 추측. 말하는 사람의 추측. 그쵸? he will call you. 걔가 너한테 전화할 것 같아. 그래서 전화할 거야. 라는 약간 추측이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will을 쓸 때는. 그가 이거 고칠 거야. 내가 걔한테 고치라고 했으니까 걔가 이거 고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을 말씀하실 때는 He will fix it. 그쵸? He will fix it. 이거 고칠 거야. He will fix this. 라고 하시면 되고, 그가 와서 컴퓨터 고칠 거야. He will fix the computer. He will fix the computer.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돈을 빌려줄 거야. He will lend money. 그쵸? He will lend money. Lend는 빌려주다. Money, 돈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lend랑 같이 알아두셔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borrow 이거는 빌리는 거예요. borrow money 돈을 빌리다. 돈이 들어오는 거죠. 빌리는 거니까. 근데 lend money는 빌려주는 거니까 돈이 나가는 거예요. lend money는 돈이 나가는 거, borrow money는 돈이 들어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제가 자리가 부족해서 쓰지 못했지만 그가 나에게 돈을 빌려줄 거야 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lend 뒤에다가 나를 넣는 방법이에요. He will lend me money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He will lend me money. 그가 빌려줄 거야 나에게 돈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가지 방법은 그냥 이 순서대로 다 끝까지 간 다음에 맨 뒤에 to me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He will lend money to me.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나는 3형식, 하나는 4형식 이래가지고 배우는데, 뭐, 3형식이다, 4형식이다. 이 용어, 3형식이란 용어, 4형식이란 용어, 이 용어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에 집중해 주세요. Lend money to
to me, lend me money. 이런 식으로, 아, 둘 다 가능하구나. 이 단어만 가지고 그렇게 익숙하게 해 놓으시면 다른 단어가 왔을 때도, 아, 다른 단어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서 문법 용어 생각 안 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용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단어의 배열, 어떻게 이해되는지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와 춤을 출 거야. 전 페이지와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번 페이지는 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는 이라는 말을 써놓지 않았을 뿐이지 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나의 즉흥적인 의지를 나타낼 때 I will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내가 고쳐줄게. 그거 내가 뭐 할게. 나 이따 전화할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내가 뭐뭐 할게 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때 will 쓰시면 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렇게 뭔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는 be going to를 써주신다. 근데 뭐 섞어 쓰면 안 되느냐, 섞어 쓰셔도 뭐 의미를 전달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뉘앙스의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우시면 그냥 섞어 쓰셔도 돼요. 보겠습니다. 그와 춤을 출 거야. 그러면 I will dance with you. 오타가 났네요. 그와 dance with him 해야 하는 게 맞겠죠. I will dance with him. 너랑 춤출 거야. I will dance with you. 그렇게 him, you 여기만 좀 해주시면 되고, dance는 춤추다, with you 뭐 누구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그와 함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자, 그녀를 방문할 거야. 내가 그녀한테 찾아갈 거야 뭐 이런 얘기고요. I will visit her 하시면 돼요. 이 visit 이란 단어는 방문하다, 누구누구를 방문하다,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다른 전치사 필요 없고요. visit her, 할머니 댁에 방문할 거야. 한국어에는 할머니 댁, 할머니 집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에서는 I will visit my grandmother, 그렇죠? 할머니를 방문한다. I will visit my parents, 우리 부모님을 방문한다.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고, visit 그냥 바로 쓰시면 되고, 요거랑 조금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를 찾자면 go to가 있겠네요. I will go to her, 그녀에게 갈 거야 뭐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go to는 그냥 거기로 장소를 이동한다는 얘기고, visit 이거는 방문한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visit to가 아니라는 거, 요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나 내일 일할 거야. I will work tomorrow, 그쵸? I will work tomorrow. 나 다음 달에 일할 거야. I will work next month.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녀와 결혼할 거야. 그녀와 결혼할 거야. I will marry her. Marry her. 여기서 이 marry란 단어도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라는 뜻을 이미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marry with her가 아니고 I will marry her 바로 쓰시면 됩니다. I will marry with her 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요, 합동결혼식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결혼을 하고 그녀도 결혼을 하고, 그쵸? 나는 나의 배우자와 그녀는 그녀의 배우자와 같이 결혼하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I will marry her 이렇게 쓰시면 돼요. 소리 지를 거야. 자꾸 이러면 나 소리 지를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I will scream 이라고 하시면 돼요. scream. scream 이게 이제 비명 지르는 느낌이고요. 소리 지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사실 이거 말고 두 개가 더 있죠.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거 shout. 락커들 뭐 shouting 이렇게 하잖아요. shouting 창법. shout. 이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치는 거. shout. 그 다음에 yell 이란 단어가 있어요. yell. 이거는 약간 감정 섞 껴서 소리 지르는 거, 뭔가 화가 나서 누구한테 소리 지르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shout는 그냥 고함,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scream 이거는 약간 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명, 뭔가 범죄 당했을 때 확 비명 지르는 거, 이런 게 scream이다 라고 크게 그런 느낌이다 라는 것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 will yell, I will shout, I will scream 다 가능은 하겠죠, 이 상황에서. 자, 이렇게 will의 두 가지를 봤습니다. 어떻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거다, 이렇게 할 때 쓰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뭔가 추측을 하는데 can과 could로
우리가 추측하는 걸 배웠잖아요? can과 could의 약간 중간점에 있는 이 추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이 추측이 딱 50대 50의 추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could의 굳이 퍼센테이지를 나타내자면 한 20, 30%? 뭐그 정도인데 이 may라는 동사인데 이 may에 딱그 추측하는 이 퍼센트는 딱 50대 50이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고 보겠습니다. 그는 의사일지도 몰라. He may be a doctor. He may be a doctor. 그쵸? 그는 의사일지도 몰라. 딱 반반이고요. 여기를 can be a doctor 이렇게 볼 수도 있고 could be a doctor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can은 may보다는 약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쿠드는 메이보다는 가능성이 많이 낮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may be a doctor 이것과 maybe라는 단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maybe 아예 붙인 거는 아마라는 아예 다른 부사로서 분류가 되는 거고 may 그리고 be가 나오는 거는 다른 거예요. 자, 그는 늦을지도 몰라. He may be late. 그쵸? He may be late. He can be late. He 뭐 could be late, might be late 다 가능은 한데 가장 50%의 확률로 얘기하는 건 may다. 그는 배고플지도 몰라. He may be hungry. 그쵸? He may be hungry. 그는 배가 고플지도 모른다. 여기서 보시면 be a doctor, 의사다. 그쵸? be late, 늦는다. be hungry, 배고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late는 늦은이라는 형용사고, hungry도 형용사예요. 형용사를 동사형으로 바꿀 때는. 형용사를 동사형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고픈이라는 말을 배고프다로 바꾼다는 거. 늦은이라는 말을 늦는다, 늦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로 바꿔주는 거를 동사형으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형용사 형태를 동사형으로 바꾸거나 명사를 동사형으로 바꾸거나 명사를 동사형으로 바꾼다는 건 뭐죠? 의사라는 말을 의사이다 이렇게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항상 필요한 게 비동사라는 거, 비라는 단어라는 거 이거는 꼭 알아주세요. 자, 그건 사실일지도 몰라. 그건이니까 it may be true. 그죠? true. 이 단어도 사실인이라는 형용사고요. be true. 이렇게 돼야 사실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검수를 한다고 하는데, 아, 이게 검수하는 게 제가 제대로 검수를 안 하나 봐요. 늘 죄송한 마음이고요. 고쳐드리면, it may be true. 이렇게 돼야겠죠? it may be true.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가 이길지도 몰라. He may win the game. 그쵸? He may win the game. 하시면 되고, 아주 낮은 가능성으로 얘기한다면, he could win the ga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win까지만 쓰셔도 돼요. He may win. 이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그 게임에서 이긴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제가 더 게임이라는 말 붙여놨고요. 더 게임이라는 단어 대신 더 match. 뭐, 이런 말 쓰셔도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너는 집에 가도 된다. 앉아도 된다. 이렇게 뭔가 허락해주는 상황인데, may라는 이 조동사의 쓰임 두 가지가,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추측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허락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너는 집에 가도 된다. You may go home. 하시면 돼요. You may go home. 너는 집에 가도 된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can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You can go home. 너 집에 갈수 있어. 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may와 can을 이 페이지에서는 같이 혼용해서 쓰셔도 돼요. 허락해줄 때. You can go home. You may go home. 쓰시면 되고 너는 여기 앉아도 돼요. 여기 앉으셔도 됩니다. You may sit here. 그쵸? You may sit here. 여기 앉으셔도 됩니다. 너내 옆에 앉아도 돼. You may sit, 그다음에 내 옆에 next to me 이렇게 붙이셔도 되겠죠. You may sit next to me. 너는 내 옆에 앉아도 된다. 자, 그리고 너는 여기에 있어도 돼요. 여기 머물러도 돼. 여기 좀더 있어도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you may stay here 라고 하시면 돼요. you may stay here. 너 여기 있어도 돼. 근데 stay 라는 단어는 머무르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고 be 라는 동사를 넣으셔도 돼요. 이 be 라는 이 단어의 뜻 중 하나가 뭐냐면 존재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You may be here. 너는 여기에 있어도 돼. 이런 의미로 be라는 단어를 쓰셔도 되고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머무르다는 뜻을 가진 stay라는 단어 쓰셔도 됩니다. You may stay here. You may be here. 다 가능하고요. 자, 너는 여기 주차해도 돼요. You may park here. 그렇죠? You may park here. park, 주차하다. You may park here. 그렇죠? 여기에 주차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더 보고 추가적인 설명 드릴게요. 넌 여기 와도 돼. 그러면 you may come here. 그쵸? You may come here. 너는 파티에 와도 돼. You may come to the party. 이렇게 하시면 되고 go라는 단어와 맨 위에 밑에 come이란 단어는 뭐 간다, 온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go라는 거는 일단 간다라기보다는 뭔가 멀어지는 이동을 할 때 go라는 단어를 쓰고요. 뭔가 가까워지는 이동을 할 때는 come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 가고 있어 기다려 이렇게 얘기할 때 한국어에선 가다란 동사를 쓰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때는 가까워지고 있는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만나러 오는 거니까 come을 씁니다. 그래서 I'm coming 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간다 온다 이렇게만 분류를 해 놓으시면 조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멀어지는 이동을 할 때는 go, 가까워지는 이동을 할 때는 come 쓰시면 되고 go나 come이나 둘 다 어떤 장소로 갈 때는 go to 하고 장소, come to 하고 장소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go to school, 뭐 go to 부산, go to the bus stop 이런 식으로 장소를 얘기할 때는 go to, come to 다 쓰는데 그 장소가 home, here, there 이렇게 올 때는 to를 생략하고 go home, come here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 그거 하나 더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허락을 하면 하지 않을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할 때 you may not go home 뭐 you may not sit here 이렇게 may 뒤에 not 붙여서 말씀하시면 허락을 안 하는 게 됩니다. 그것까지 정리해 가시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집에 가는 게 좋겠어. 뭐 이렇게 자는 게 좋겠어.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조동사가 should예요. 그래서 집에 가는 게 좋겠어라고 얘기할 때 you should go home이라고 하시면 돼요. 너 집에 가는 게 낫겠다. you should go home 이렇게 뭔가 충고해 주는 건데 그렇게 하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겠어 라고 할 때 should라는 이 조동사를 쓰면 되고요. should랑 같이 좀 알아주셔야 될 거는 had better라는 조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you had better go home 이라고 해도 넌 집에 가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should랑은 큰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는 뭐냐면 should는 그냥 권유해 주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딱 거기까지인데 had better는 약간 경고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 집에 가는 게 좋을 걸 안 그러면 너 후회할 텐데 이렇게 좀 뭔가 경고성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had better보다는 should를 더 많이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시긴 할 거예요. 자 그럼 또 밑에 보겠습니다. 지금 자러 가는 게 좋겠어. 그러면 you should go to bed. 그쵸? 너 지금 자는 게 좋겠다. You should go to bed. You should sleep. 뭐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sleep은 그냥 자는 행동 그냥 그 잠들어 있는 그 자체를 좀 얘기하는 편이고 깨있는 상태에서 자러 갈 때는 항상 go to bed. 잠자리에 들다 라고 할 때는 항상 이 표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너 자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할 때 you should go to bed now 이런 식으로 쓰시면 조금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you should sleep now 라고 하셔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게 쓰셔도 되긴 해요. 자 지금 가는 게 좋겠어. you should leave now.
간다라 그래서 꼭 go라는 표현을 쓰라는 법은 없어요. You should go now라고 쓰셔도 되는데, 이 leave란 단어는 정말 자주 쓰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you should leave now. 지금 떠나는 게 좋겠어. 지금 출발하는 게 좋겠어. 이런 느낌을 주는 거고요. 너 지금 딱 지금 가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go보다도 leave를 원어민들은 조금 더 자주 쓰니까 이 표현도 알아주세요. You should leave now 하시면 되고, 이 leave라는 단어는 떠나다라는 뜻 이외에도 정말 자주 쓰이는 게 있는데 남겨두다예요. 그래서 you should leave $10 on the table 이렇게 말씀하시면 남겨둔다 10달러를 테이블 위에. 너 테이블 위에 10달러 두고 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leave란 단어에 뒤에 목적어가 들어오면 그 목적어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you should leave $10. 10달러를 남겨두는 게 좋겠어. 이렇게 뭔가 놓아두는 게 좋겠어. 이런 의미가 되고, 그온 목적어가 장소일 때는 그 장소를 떠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leave란 단어는 쓰임이 많아서 제가 좀 설명이 좀 많아지는데,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리셔도 되니까 한번 들어는 보세요. leave Korea, 한국을 떠난다요. leave Japan, 일본을 떠난다. leave here, 여기를 떠난다. 이렇게 장소가 올 때는. 근데 물건이 이 뒤에 오게 되면 물건을 남겨둔다. You should leave, 뭐, your message. 그쵸? 너는 메시지를 남겨두는 게 좋겠어.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남겨놓는다거나, 돈을 남겨둔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예, 그 대상을 leave라는 단어 뒤에 놓으시면 되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떠난다. You should leave. 떠나는 게 좋겠어. Now. 지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빌려주는 것이 좋겠어. You should lend it. 그쵸? You should lend it. 그쵸? 빌려주는 건 lend it. 그쵸? 그거 빌려주는 게 좋겠어. You should lend it. 네 차를 좀 빌려주는 게 좋겠어. You should lend your car. 그쵸? 10달러만 빌려주는 게 좋겠어. 너는. You should lend $10. 이렇게 하시면 되고, lend는 돈이 나가는 거고, 돈이 들어오는 거, 내가 빌리는 거는 borrow죠. 그래서 you should borrow money. 그러면 네가 돈을 좀 빌리는 게 좋겠어. 다른 사람으로서 돈이 너에게로 들어오는 느낌이라는 거. 예. 자, 이사 가는 게 좋겠어. You should move out. 그쵸? Move out. 이사 나가는 거예요. 너 이사 나가는 게 좋겠어. You should move out. 하시면 되고, 그냥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강한 메시지를 주고 싶을 때는 이제 뭐뭐 해야 되죠. 해야 돼. 이거는 must하고 have to를 쓰시면 돼요. must나 have to. 너 지금 출발해야 돼. 그러면 I must leave now. 그쵸? should보다 조금 더 강력한 거고, 반드시 해야 되는 느낌이 강합니다. should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겠으니까 하는 게 어때라고 하는 거라면, must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I must leave now. 나 지금 떠나야 돼. You must leave now. 너 지금 가야 돼. 출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 놓칠 거야. 이렇게 뭔가 뭐, 너 그럼 버스 놓친다. 너 그럼 지각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때. 나 숙제해야 돼. I must do homework 하시면 되고, 이 must란 단어는 have to랑 바꿔서 쓰셔도 돼요. I have to leave now. I have to do homework. 그냥 쓰셔도 됩니다. 뉘앙스의 차이는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뉘앙스에 크게 구애받진 않아요.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일찍 일어나야 돼. I must get up early. 그쵸? 나 7시에 일어나야 돼. I must get up at 7. 그쵸? 나 열심히 일해야 돼. I must work hard. 열심히 일하다, work hard. 열심히 공부하다, study hard. 쓰시면 되고,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때는 I를 U로만 바꿔주면 되죠. You must work hard. You must study hard. 그를 초대해야 돼. 나는 그를 반드시 초대해야 돼. I must invite him. Invite가 초대하다. him, 그를. I must invite him. 그쵸? 나는 그를 초대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must나 have to나 여기서는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must하고 have to를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할 때는 무조건 must not을 쓰셔야 됩니다. 너 늦잠 자면 안 된다. 진짜 늦잠 자면 안 돼. 이렇게 뭔가 반드시 얘기할 때는 I로 썼네요. I must not oversleep. 그쵸? 나는 늦잠 자면 안 돼. I must not oversleep 하시면 되고, 제가 I로 써놨지만 you로 바꿔서 말씀하셔도 되죠. You must not oversleep. 너는 잠을 과하게 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늦잠 자다라는 표현은 사실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게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oversleep이에요. oversleep. 그렇죠. 넘치게 잔다는 건데, 이거는 의도치 않게 늦잠 자는 거. 그때 oversleep 하시면 되고, 내가 마음 먹고 늦잠 잘때 있잖아요. 그거는 sleep in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sleep in. oversleep 혹은 sleep in. 근데, 이거 구분해서 쓰는 거 조금 어려워라고 하시면 전혀 다른 표현이 있어요. get up late 혹은 wake up late. 이렇게 늦게 일어난다. 이 표현 하나로 그냥 다 쓰셔도 됩니다. 세개다 아셔도 되고.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딱 하나만 꼭 외우세요라고 추천해 드리려고 한다면, 그거는, get up late. 이 표현이 될 거예요. 이 표현이 가장, 딱 하나만 알고 있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고. 아무튼, 예,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you must not oversleep. 너 늦잠 자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들어가면 안 돼요. I must not enter 쓰시면 돼요. 당신이 들어가면 안 돼요. You must not enter 하시면 되고, enter는 어디 어디에 들어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밑에 여기서 달리면 안 돼요. 그쵸? I must not run here. 나는 여기서 달리면 안 된다. 당신들이 달리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I를 you로만 바꿔주면 돼요. You must not run here. run은 달린다, here는 여기서. 자, 그 밑에 여기서 자면 안 돼. 그쵸? I must not sleep here. 나는 여기서 자면 안 된다. 너는 여기서 자면 안 된다. You must not sleep here. sleep here. 여기서 자는 행동을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거 먹으면 안 돼. 그쵸? I must not eat this.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You must not eat this. 이렇게 유로 써놨으면 조금 더 좋을 법 했는데, 제가 아이로 써놨네요. 그거는 뭐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만 있으면 되겠죠. 자,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뭐뭐 안 해도 되란 말이 있어요. 그쵸? 조금 전에는 하면 안 돼. 이게 must not이고요. 그쵸? may not도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하면 안 돼가 must not. 안 해도 돼. 이게 don't have to예요. don't have to. 그러니까 must와 have to가 뭐뭐 해야 돼라고 얘기할 때는 같은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not을 붙였을 때는 전혀 다른 뜻이 된다는 거예요. must에 not을 붙이면 하면 안 돼. have to에 not을 붙여서 don't have to를 만들면 이거는 안 해도 돼가 됩니다. 보시면 안 일어나도 돼. 그렇죠? I don't have to get up. 그쵸. I don't have to get up. 나 일찍 안 일어나도 돼. I don't have to get up early. 오늘 일요일이거든. 그래서 난 일찍 안 일어나도 돼. 그쵸. Today is Sunday. So I don't have to get up early. 이런 식으로. 일찍 안 일어나도 돼. 너 그거 안 해도 돼. 그쵸. I don't have to do it. 이것도 유로 바꾸면 you don't have to do it. 너 그거 안 해도 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You don't have to do it. 그쵸? do it. 그것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집에 안 가도 돼. 나 오늘 집에 안 가도 돼. 집에 아무도 없어. 그쵸? I don't have to go home tonight. 그쵸? I don't have to go home tonight. 왜냐하면, because, 집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There is no one. There's no one at home. 그쵸? There's no one at home. 집에 아무도 없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돈안 내도 돼. 그쵸? I don't have to pay. 그쵸? 나돈안 내도 돼. pay가 돈을 내다.
지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 don't have to pay 까지만 쓰셔도 되고 너 돈 안 내도 돼요. You don't have to pay. 그쵸? 그 다음에 야 그거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그쵸? I don't have to give it. 그쵸? I don't have to give it. 준다 그것을. 너 그거 안 줘도 돼. You don't have to get it. 아, you don't have to give it. 그쵸? You don't have to give it. 너 그거 나한테 안 줘도 돼. You don't have to give it 나에게 to me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동사를 가지고 제가 말들을 만들어 봤는데 조동사를 써서 말을 해야 뭔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이 조동사들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숙지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들으시고 따라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